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승 중반의 비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수상전의 응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수상전의 기본 원칙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술을 메꿀 때는 공통되는 공배를 메꾸면 자충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일선에서 양젖침을 한 수 더 넣는다. 또는 귀에서 이 귀삼수 맥점 등등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기본 사항을 종합을 해서 과연 어떻게 이 종합적으로 수상전이 응용이 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전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몇 가지 형태를 지금 모아봤습니다. 지금 우선 이 좌상계 형태는 흙과 백의 수상전 모양입니다. 지금 흙과 백의 수상전의 모양인데 지금 여기 돌이나 여기 더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흙과 백의 수를 쉬어보면 백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흙은 지금 세 수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로 수상전을 하게 되는 것은 흙이 한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흙의 수를 늘리는 그런 맥점으로 일선에 이렇게 젖히는 수를 선수를 하는 그런 좋은 수법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어야 되는데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흙이 한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지금 백이 이렇게 젖혀서 바로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이 된 상태에서는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젖혀놓고 메꾸게 되면 백이 이 안쪽에 어디를 들어가든지 흙을 연단수로 잡기는 어렵니다. 흙이 계속 이렇게 수를 줄였을 때 어느 쪽이든지 단수를 치게 되면 때려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역시 이 젖혀놓은 돌의 효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이렇게 양젖침을 하게 되면 수가 한수 늘어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일선에 젖히는 수에 의해서 수가 늘어난 경우인데 수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일선에서 석점이 있을 때 양젖침을 하면 한 수 는다는 것은 이 돌이 지금 석점이 아니라 넉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원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점 또는 넉점 이상이 있을 때 양젖침에서 한 수 늘어나는 이런 기본 수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은 지금 이 흑한점과 백두점의 수상전이 아주 궁금한 그런 장면인데 이 경우는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계속 밀고 나와서 여기서 백이 는 것은 계속 밀고 나와서 수부적으로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지금 흑이 수가 한 수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젖혀야 되는데 젖힐 때입니다. 젖힐 때 이런 경우 이렇게 젖히게 돼서는 바로 이어서 수가 여러 수 차이가 나죠. 흙은 세 수, 백은 다섯 수이기 때문에 두 수 차로 잡힙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끊는 수가 수상자의 좋은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끊었을 때 지금 문제인데 다음 수 중요합니다. 다음 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서 백의 수를 줄이는 수법이 아주 유력합니다. 이 수가 아주 중요한 수인데 보통 때는 이렇게 두 점으로 늘려 죽이면은 보태주는 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읽지 않고서는 이런 수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끊어서 두 점을 때렸을 때 다음에 이렇게 먹여치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를 줄여놓고 나서 이렇게 본다면 백의 수가 세 수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흙이 두 점으로 늘려 죽이는 사이에 백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여같이 젖힌다면 그대로 백이 한수부적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일선에 두 점으로 늘려서 죽이는데 그 수상전에 묘미가 있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상기 형태하고 우상기 형태를 같이 본다면 좌상기 쪽은 일선을 양젖힘에서 한수 늘렸고 우상기 쪽은 이 일선의 돌을 늘려서 죽임으로 해서 상대편수를 줬습니다. 이 두 가지 수법을 다음에
종합해서 한번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은 보통 정석 변화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화기를 젖히고 막았을 때 이 귀 쪽에는 무슨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이 우상기 모양에서 알아둘 점입니다. 이 귀는 이렇게 끊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끊게 되면은 당연히 백이 이렇게 끊어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선에게 늘려서 죽이는 수에 의해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만일 계속 잡는 선 역시 이 두 점을 향했습니다만 계속 먹여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형과 마찬가지로 응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이 흑과 이 백의 수상견은 무조건 백이 수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늘려 죽이는 건 너무 통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을 때 단수치고 이렇게 넣었을 때는 백이 계속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다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후퇴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해서 귀가 상당히 크게 파괴가 됩니다. 흑집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또 갈수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갈수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서 환격으로 오히려 백이 잡히기 때문에 또 가일수로 해서 후수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아주 괴로운 형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렇게 젖히고 막으면 끊는 수에 의해서 이 수상전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부상각으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젖었을 때 막지를 못한다는 것은 백으로서는 아주 괴로운 그런 결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 빠져 죽이는 그런 수상전의 좋은 수법을 응용하는 그런 예를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 자기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이 형태는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수법을 다 활용을 해서 백이 수습을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백이 지금 흙에 갇혀서 두 집을 내기 막막합니다. 어떻게든지 두 집을 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막는 식으로 둬서는 안에서 두 집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수법이 없을까요? 역시 이 경우에는 수상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을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끊는 생각해 봅니다. 끊었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후퇴할 수는 없죠. 후퇴에서는 이게 늘어서 다음에 패맛도 있기 때문에 흑은 일단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여기서 이와 같이 끊어서 수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이는 수에 의해서 상당히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인 다음에 젖힌다면 다음에 수상전의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먹이쳐서 이렇게 치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막겠습니다만 피를 때려서 이 경우는 지금 상당히 늘어진 그런 상태의 수상전이 됩니다. 흙이 늘어진 패가 되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백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바로 줄여갈 게 아니라 이렇게 일선에 빠지는 수를 이 경우에는 활용을 해보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수상전을 노리는 게 아주 교묘한 수법인데 여기서 이 두 점을 잡게 되면 이것은 흙이 크게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두 점을 때려내겠습니다만 먹여쳐서 계속 이렇게 조인 다음에 일선을 이렇게 젖힌다면 일선에 양젖힘이 되어 있어서 수가 한 수 늘어나 있습니다. 이 흙은 세 수, 백은 네 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를 줄여봐도 이렇게 메꿔서 흙이 꼼짝 못하고 잡히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양젖힘하는 수와 일선에 내려빠져서 수를 줄이는 두 가지 수법을 다 활용해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던 백이 멋지게 수습하는 그런 예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 보여드린 이 수상전의 응용 방법 두 가지 수를 늘리고 줄이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 봤습니다. 이런 활용 수법은 수상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상전이 단순하게 한 가지 수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네, 두세 가지, 여러 가지 수상전의 수법이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처럼 두 가지 수법을 잘 활용해서 쓴다면 아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수상전의 응용 방법, 일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의 맥, 오늘은 수상전의 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의 맥점은 이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실전에는 이런 맥점이 아주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잘 평소에 익혀두시면 실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실전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수상전의 맥점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지금 세 군데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지금 좌상기 쪽의 형태는 지금 흑선으로 지금 치중해서 막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양은 비교적 간단합니다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단순하게 이렇게 젖히는 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젖혀서 막게 되면은 이어서 다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이 젖혀서 이것은 알기 쉽게 흑이 한 수 빠른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젖힌 상황에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맞으면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막지 않고 이렇게 하나 먹여칠 수가 날카로운 수입니다. 귀의 특수성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렇게 몰아서 이것은 패가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됩니다. 이 형태는 흑이 그대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패가 된다면 흑이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상자 맥점이 이런 경우 좋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백의 수를 바로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수를 보기라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수상전 할 때는 어떻게든지 백의 상대편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수를 안 줄이고 수상전에 승리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이렇게 막게 되면은 바로 젖혀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젖혀 이어서 백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쪽을 줄여도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으면 단수가 돼서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빠지게 되면은 바로 막아서는 그대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로 응수를 보면 어떨까요? 그 경우도 역시 이와 같이 젖히게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를 메꾸게 되면 다음에 백이 어느 곳을 두래도 단수를 당해서 이 상전은 백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일선에 자극이 빠지는 수가 아주 멋진 수상전 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우상기 쪽의 모양은 흙이 상당히 탄력이 있어서 쉽게 백을 잡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해가 나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단순하게 이렇게 젖히는 수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어서 이것은 그대로 백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몰게 되면 패를 하게 되고 치중하는 수가 맥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먼저 젖히는 수가 됐기 때문에 이쪽을 이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한 점을 잡게 되면 이것은 유가무가 형태이기 때문에 흙으로서도 지금 수상전에 오히려 거꾸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쪽을 단수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메꿔서 유가무가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이어 자꾸 뒤로 메꿔서 귀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한숨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바로 젖혀서는 백도 강하게 끈끈하게 저항을 해서 패가 됩니다. 그럼 패를 피하는 그런 수상전의 맥점과 어느 곳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을 먼저 치하는 수가 멋진 수상전의 맥점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일선에 치중을 해서 수상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직접적인 수를 줄이지 않지만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면 일단 이을 수는 없죠. 이으면 단수 쳐서 바로 수상전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귀를 젖혀서 아까하고는 달리 수상전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는 건 바로 몰아서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바로 단수가 돼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수에 의해서 백은 꼼짝 못하고 흡부적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귀쪽으로 늘어도 끊어서 흡부적인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다음 이 우하귀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하귀 쪽의 모양은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수상전의 문제입니다. 이 수상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흙은 좀 4수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백은 6수가 됩니다. 보통 수상전에서 한 수 정도 차이가 나야 균형이 깨지는 것 많은데 2수 차이가 납니다. 이 2수 차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수상전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는 상당히 날카로운 수순이 요구가 됩니다. 우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백의 입장에서는 있는 수가 지금 최선이죠. 그때 이렇게 빠지는 수가 중요합니다. 빠졌을 때 백이 곤란하게 됩니다. 일단 흙이 넘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식은 지금 실패가 됩니다. 이와 같이 단수 쳐서 지금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로 붙여서 차단을 못하고 이렇게 차단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떤 맥점이 있을까요? 이 다음에 승전을 한번 살펴보죠. 이 다음에 이렇게 건너는 수가 아주 수를 메꾸는 아주 멋진 수입니다.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수를 메꿔서 이 경우는 백이 한 부적이 됩니다. 이것을 때려도 바로 뒤로 줄여서 하나, 둘, 셋 수, 흙은 네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의 수상전의 맥점에 의해서 여섯 수가 되는 백돌이 갑자기 두 수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형태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만 역시 그 수상전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형태라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수상전의 맥점은 직접적으로 수를 줄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수를 메꾸지 않고 수상전에 이기는 그런 몇 가지 예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런 예를 실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 중반 전투 일본 제14기 기성전 5단전 결승입니다. 1989년에 두어진 대국입니다. 흑은 노부다 시에히로 6단, 당시 5단이었습니다. 백은 온다 야스코 8단입니다. 당시 5단이었습니다. 지금 우아기에서 아주 특이한 그런 정석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신의 기사들의 대국이기 때문에 아주 참신한 초반부터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각으로 봤습니다만 그 수로는 두 점을 단수 쳐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흙이 붙인 수가 상당히 두터워서 백이 끼워 이어서 선수는 잡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흙이 아주 두터워서 유망한 그런 변화라 하겠습니다. 흙이 우상기 쪽도 아주 특이한 구침을 해서 아주 의욕적인 그런 포석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이 지금 끊어갔는데 끊어간 수는 조금 시기가 일렀습니다. 이 모양이 붙었고 지금 끊어먹어야 하기 때문에 백이 후를 잡아서 이 백은 상당히 무거운 형태로 보여집니다. 백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재미가 없다고 보고 왼쪽을 먼저 응수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해놓고 지금 흙에 응수 보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는 백이 뾰족한 후속수단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우측이 끊어놓은 한 점이 너무 통렬한 자리이기 때문에 100개 대 1은 고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흙이 갈수해서 두텁게 우하기 쪽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 쪽에서는 일단 100이 흙을 좀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100도 약한 모습이라 과연 그 공격수가 효과적으로 될지 의문인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흙을 아주 강력히 공격해서 어떤 득을 취해야 됩니다. 중앙으로 지금 씌어간 수는 아주 호쾌한 수법입니다. 상변 쪽에 102점을 큰 모양으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날짜로 한 것은 상당히 훌륭한 날이긴 하지만 이때 자기의 치중의온 수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어떤 수상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일선에 빠져서 귀쪽의 흙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 수상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빠진 수는 이쪽을 젖히면 이쪽을 젖혀서 패가 하게 됩니다. 젖혀서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됐기 때문에 이쪽 끊는 수와 집내는 수를 맞보기로 해서 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를 방지하면서 그걸 그대로 잡아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는 무리수였습니다. 지금 백뜻은 흙이 이와 같이 바로 나와서 끊었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찝어서 이 수상자는 한 수 빠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이렇게 늘어 흙이 한수적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백의 수읽기는 이런 수상전의 수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흙의 저항 방법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호구치고 이와 같이 선수를 한 다음에 수상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끊었을 때 역시 이 경우도 흙이 한수 부족이 됩니다. 귀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만 단수치고 바로 뒤로 이어서 이 경우도 한수 부족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수상전을 했을까요? 이런 경우에 수를 늘리는 맥점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의 흙이 이렇게 일선을 하나 쳤습니다.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여서 여기서 백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1감은 이렇게 막는 수죠. 제1감을 막아야 되는데 다음에 단수치고 때릴 때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수상전은 아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찝어서 수가 빨랐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두는 수가 좋아서 이 수상전은 백이 이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전부 있게 되는데 수를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줄였을 때 백이 자충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수부적으로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힌 수는 아주 날카로운 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수상전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젖힌 수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호구쳐서 한수부족이 됩니다. 이렇게 호구쳐서 이쪽을 먹여쳐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나와 끊는다면 이 수상전 아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수 친 다음에 아까의 경우는 이것을 때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수를 줄였습니다만 지금 때려야 하기 때문에 한 수 차가 납니다. 지금 때리면 바로 뒤로 줘서 이것을 이을 여유가 없어서 한 수 부족으로 지금 백이 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선에 젖히는 수 한 수로 수가 늘어서 거의 승리했던 백이 오히려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수상전에 있어서는 일선에 젖히는 이런 수, 이 수를 늘리는 여러 가지 좋은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 수법이 한 판을 결정짓는 아주 그 통렬한 그런 한 예를 오늘 보셨습니다. 그런 예에 일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